자,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봉투모고사 2회였는데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보자. 선생님이 요번에는요 단어를 좀 앞에다가 좀 배치를 시켜놨지. 네. 한번 보자. Regarding 해서요 ing가 붙어있죠. 뭐뭐랑 관련하여, 관하여 라는 표현이고요. 네.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In terms of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밑에서 또 나오겠지만 when it comes to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뭐에 관련하여 관해서니까 소재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외워두고 wage 임금, salary 봉급, budget 예산, approve 승인하다, 허락하다라는 표현이고 layoff가 해고고요. current 현재, constraint 자 여기 보세요. strain 하면은 이게 제약이라는 표현이야. 이게 이제 약간 경직의 편이고 같이 경직되어있지 제한 여기선 서로 넘어오지 말자. 프리즈 동결 얼리다. 임플리먼트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많이 나옵니다. 이제 빈칸처럼 문제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임플리먼트 하면 실행하다 라고 해서 실행하다 해서 어떤 시험 따위를 하는 거는 컨덕트 수행하다고 또 캐리 아웃 얘도 수행하다고 퍼펌 같은 거 우리 많이 안 씁니다. 임플리먼트는 뭐냐면 제도나 법 따위를 시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컨덕트나 캐리어 같은 거 같이 외워두면 되고 나텍스 알리다 공지하다 됐고 여기에서 이제 리프트는 한국에 제재를 해제하다 풀다라는 표현 놓아주다라는 표현으로 쓰였으니까 요 정도만 같이 하고 한번 단어를 한번 보고서는 한번 보자. 편집글의 형식이었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EEM만 밑줄 올게요. EEM만 EE 그럼 직원들이 되는 거고 er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지? 그치 고용자 주가 되겠죠. 그래서 employer 하게 되면 사장 노동자 이렇게 배우면 되고 자 그 전에 이 단어가 더 중요한 거죠. employee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지? 그치 사람을 사용하는 거는 고용하는 거고 사물은 사용하다 이용하다가 되는 거야. 사물과 사람을 다르게 외워야 돼요. 사람과 사물을 다르게 외웁시다. 가볼게. I'm writing. 나는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네요. To inform. 너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너에게 뭐를 알리고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알릴 건데 가로 열자. 어떤 결정이냐면 has been made. 만들어진 결정입니다. 됐죠? 자, 아까 regarding이 우리 무슨 뜻이라고 배웠었지? 뭐뭐에? 관한. 그렇지. 뭐뭐에 관한, 관련한. 임금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너에게 알리게 돼서 난 쓰고 있습니다. 콧물이 나오네. 까볼게.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갖고 선생님이 필기를 했습니다. inform A of B 하면은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때 that은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이 해지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지에도 밑줄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decision을 꾸며준다는 얘기는 이 that도 결국 decision이었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동사에 s 붙인 형태고 시제적으로 지금 어떤 형태로 돼 있어? 거네요? has been made니까 수동태지 현재 완료 수동태야 만들어진 결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죠? 만들어진 결정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가볼게. 그 마지막 예산이 그 다음 이거 뭐 피스컬 이어에 자 피스컬 이어가 뭐였었죠? 회계년도. 그 다음 회계년도를 위한 마지막 예산이 has been approved 승인되어졌습니다. 역시 현재 완료 그리고 수동태 승인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디렉터스 보드니까. 이사진 정도로 보자. 그 이사진에 의해서 승인되어졌습니다. 됐죠? 네. 자, 이게 책에는 진주어, 가주어라고 나왔는데 선생님은 좀 약간 강조용법처럼 봤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봤는데 이 니제 형용사가 아닌 대절이 나왔지? 우리 강조용법으로 보자. 무슨 용법? 강조용법으로 보고 가볼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뭐가 우리의 믿음이냐면 우리 노동자들의 family, 가족은 단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주어기 때문에 지금 is가 온 거예요. 표시해 줄게요. 우리 노동자들의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어셋은 안 나왔네. 에셋 하면 이게 자산이란 뜻이네요. 자산. 우리의 자산이고 엔드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필요로 합니다. 뭐를 필요로 해? 보호하는 것을 필요하는 거야? 보호받는 것을 필요하는 거야? 보호받는 것을 필요하니까 to be protected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 밑줄 거는 것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 수동인 거 조심해줘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동사에 수를 묻는 문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It has been, 우리, 이것은 우리의 목표였었습니다. 이것은 뭐가 되는 거지? 아직은 모르지? 네. 이것은 우리의 목표였어요. All through this difficult year. 자, all through 하면요. 내내라는 표현이에요. 내내. 이 어려운 해 내내 우리의 목표였었는데 뭐가 목표였냐면 찾는 것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되겠네요. To find가.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목표였었습니다. 어떤 방법? 줄이는 방법. 우리의 operating costing. 자, operate는요 따로 외우고자. operate가 무슨 뜻이지? 운영하다. 또 작동시키다, 작동하다. 또 수술하다. 수술하다까지. 운영하고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되겠다. 코스트니까 우리의 운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목표였었어요. and 그리고요 비용을 줄이는 것을 운영 비용을 while 뭐뭐 하면서 avoiding layoff. 자, 여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이제 은연중에 나오기 시작하지. while의 밑줄 근 의도는요 이 친구는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during하고 비교는 해야겠지. 됐죠? 네. 그러면 이거 봐봐. during을 쓸래 while 쓸래 맨날 물어보면 맨날 헷갈렸었잖아. 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avoiding layoff니까 주어 동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럼 애들이 습관적으로 듀오링을 쓴다고. 알겠지? 네. 그럴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현재 분사. 그렇지. 얘가 현재 분사인지. 아니지. 아니면 동명사인지. 둘 중에 하나 구분하는데, 현재 분사랑 동명사 구분하는 방법은 해석인데,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으로 끝나는 거고, 동명사는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랬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운영 비용과, 그 운영의 비용과 그리고 expense도 뭐 비용이니까 그 비용들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해고를 피하면서. 됐지? 네. 뭐 현재 분사 피하면서. 아, 현재 분사처럼 해석이 되니까 이것도 헷갈리겠네. 피하는 것 동안인데 그냥 we are 이렇게 하자. we are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게요. 주어 동사가. 해고를 피하면서 피하는 동안에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I must inform 나는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that ER의 내용을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that ER의 내용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인데 콤마 콤마 뒤로 가버린 것 뿐입니다. due to는요 뭐뭐 때문이야. 현재의 경제적인 이때는요 climate 하면요 기후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로 보면 좋겠어? 분위기지? 경제적인 분위기가. and 그리고 금융적인 제약들이 금융적인 제약들 때문에 그 wage 임금의 동결이 됐죠? freeze 임금의 동결이 will be implemented 뭐 되어질 겁니다? 역시 수동태로 나왔죠? 실행되어질 겁니다. 수행되어질 겁니다. 이러한 임금의 그 프리즈가 will be 효과적인 스타팅이 될 겁니다. 아, 효과적인 스타팅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내가 해석이 틀린 건 아니야. 이제 얘네들의 표현을 익히는 게 좋은 거지. 이건 뭘까? 이렇게 보자. will be effective starting은 뭐라고? 효력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겠지. 임금 동결은 효력이 시작될 겁니다. 효과적인 시작이 있을 겁니다. 효력이 시작될 겁니다. 다음 달부터. and 그리고 이 부분 선생님이 왜 행화품이 찍었지? 이건 좀 약간 의역을 포함하면 조금 더 편한 거야. 그리고 will remain 뭐뭐인 상태로 남을 거야. 제자리에 있을 거야. 언제까지? 다음 알림까지. further notice 다음 알림까지는 제자리를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동결에 대한 게 다음 언젠가는 또 이제 풀리겠죠.
We hope, 우리는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Better, 더 좋은 결과들이, 더 좋은 리절트, 결과들이, 내가 리절트 인을 동사로 보고서 밑줄 은 것 같은데 이렇게 끊자. 더 좋은 결과들이 다음 해 안에, 더 좋은 결과들이 다음 해 안에 허락할 거야.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동결을 리프트. 이때 그 리프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들어올리다야? 아니면은 이러한 동결이 해제하다야? 해제하다가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해제하다가요, 위에서는 이제 해제하다 풀 다 있는데, 굳이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외우지 않았더라도 이해할 때는 별 큰 의미는 없었었지? 네. 오케이. 자, 19번 한번 보자. 네. 해봐, 해봐, 해봐. 자, 19번. 분위기 신경 권했었는데요. And characteristically,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뭐 이런 표현이 되게 길게 나타났네요. 설마 이런 거 뭐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올래나? 아, 모르지. 재미삼아서 이거 못 쓰는 애들이 있을걸? 자, assign 하면요, 배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제 또 우리 알고 있죠, 할당하다. 할당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베이규가 모호한이란 표현입니다. 모호한. 그래서 모호하게, 희미하게. 핸들러는요, 뭐를 다루는 사람을 이제 핸들러라고 하고요. 그래티튜드.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한 친구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티튜드 하면요, 고마운, 감사. 그레이트풀, 감사. 결과적으로 지금 요 정도 단어 알면은 모르는 단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 그 19번이 그 분위기 신경치고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었어요.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돼서. 네. 나의 첫 번째 달에 그 끝에서 언더자 I arrive, 내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도착했던 치프의 데스크에 평소와는 다르게 초조했습니다. About 뭐뭐에 대해서 초조했어요? 어떤 팀으로 내가 배정할지 배정받을지. 내가 받을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이 친구들이죠. 이 어사인이 할당하다니까 원래 문장은 이거에서 쓴 거야. Assign me to team. 이제 A가 되겠지. 여기 칠판 잠깐 볼게요. 그러면 A로, 그러니까 나를 그, he, 그는 assign 했습니다. 나를 그 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이게, me는요, 수동태로 돼갖고서는 어떻게 된 거야? I will be assigned BPP, 수동 형태로 바뀌었지, 지금. 네. 그렇지. 그리고 to A야. 여기로 나는 할당받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서 잠깐. 근데 내가 지금 의문문을 만들고 싶어. 이 부분이 궁금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딘가? 어떤 팀에서 위치 팀이 앞으로 가면서 여기가 생략됐지? 네. 2는 생략 안 됐잖아. 그잖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about which team, 어떤 팀으로 갈지에 대한인데, 이게 문법적으로도 괜찮아요. 2가 여기로 가도 괜찮아. about to which team, 이런 식으로 하면 어색해 보이지만, 여기에 있던 전치사 2, 방향성을 가리키는 전치사 2가 which team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거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가볼게. 그래서 내가 어디 때가 간에서 나는 초조했습니다. 초조하게 도착했어요. 나는 원했습니다. 엄청 일하고 싶었어요. 끊어주세요. 심하게 일하고 싶었어요. Team 3 for reason. Team 3에서 일하고 싶었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 여기는 생략된 거야. 어떤 이유들? I'd found, 나는 발견했어. 뭐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어.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정도 보면 되겠지. 나는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유로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말하기 조금 어려운 이유로.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그래서 why 이 정도가 생략이 돼 있겠죠. why. 자, 여기도 형광펜 밑줄 볼게요. I'd found hard to explain. 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거냐? 그치,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유로. 그럼 어떤 이유야, 그거나? 말하기?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어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다는요,
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시니어, 나의 고참이 그 아다는 이즈 씻, 앉아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다, 그치? 앉혀져 있다, 수동태 형태로 보이죠, 지금? 네. Rather grand with a supervised desk. 감독관의 책상에, 그랜드 다소, 그랜드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게요. 네. 다소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언급했을 때, 나의 희망을 그녀에게 언급했을 때, 그녀는 너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베이그리 하게. 자, 베이규가 무슨 뜻이었지? 모호한. 그치. 애매모호하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치프 싱프라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 사람은 45살이에요. 40살의 40년의 베테랑입니다. 그 부서에서. 그 베테랑이 나타났어요. 미스터 싱프 이 사람은요. 에스크퍼 요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요구했어요. 그 자원봉사자는 어떤 거야? 로프 오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여기서 로프 오프는요, 로프를 둘러서 그 지역을, 로프 오프니까는 이건 이렇게 하자. 로프를 둘러서 봉사로 쓰인 거야. 로프를 치다고, 오프는 지금 그 지역으로 떨어뜨리다가 되겠지. 그래서 약간은 로프 어웨이의 의미 강해. 그래서 로프 어웨이, 로프 오프 하면요, 차단하다. 자원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프를 둘러서 그 지역을 차단할 사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아트 핸들러가, 자, 아트 핸들러는 뭐 예술, 미술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will be working, 작업을 할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핸들러가 일을 할 겁니다, 작업할 겁니다. 을르레기가 필요 없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where 쓸래, which 쓸래 하면은 우리는 where 쓰는데, 습관적으로 해석도 안 해보고 이게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분도 안 하고 워크 일하다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네,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결국은 이렇게 부사를 쓸지 형용사 그 명사를 쓸지에 대해서는 항상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뒷문장을요. 그래서 관계사는요 항상 뒷문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 기억해 두고요. 아다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will do it, 이것을 할 거라고. 이것이 가리키는 건 루프를 두르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자, 여기도 밑줄 보자. 그리고 그녀는, 여기에서요, 이거 뭐로 바꿔도 되는 거야, 한 단어로. 후로 바꿀 수 있겠지. 접속사 주격 관계되면서 바꿀 수 있지. 그리고 그녀는 보상을 받을 겁니다. With her choice, post,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거야. post는 이제 뒤어가 되겠죠, 뒤. 뒤의 선택으로 보상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위드 밑에다가 뭐뭐으로라고 적자. 왜 이런 걸 연습시키냐면 리워드야. 그럼 보상하다지. 그러면 건우야, 아까도 했지만 A 위드 B였었던 문장이었을 거야, 맞지? 그럼 이 문장 보면은 A에게 뭐를 해줄 거야? 보상을 해줄 거지. 뭐를 보상해 줄 거야? B로 보상하다야. 그러니까 전치사가요, 지금 with가 나온 게 왜 with가 나왔는지 알겠지? 네. A에게 그 나중에의 선택을 보상을 해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Thank you, Mr. Simple 라고 그녀가 얘기했고, I will work, 나는 일할 겁니다. On Team 3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가 추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멈춘 다음에 나를 지적하면서, 여기 나왔지? 분사구문이죠. 나를 지적하면서, 나에게 형하면서, 그리고 it is okay, 괜찮을까요? Mr. Brinley가 here, 여기에 있는 Brinley가 will work with me on Team 3? Team 3에서 나랑 같이 일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Chief Sinf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요. You two, 여러분 두 명이 will make good team, 좋은 팀을 만들겠군요. 됐죠? 네. ing 돼있죠? 느끼면서 서지가요 감정이 격하게 올라온 거래요. 그래서 감사의 서지가 올라오면서 아다를 향한 I give, 나는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엄청난 웃음을 주었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자, 책에 있는 단어가 많진 않아서요 그 하면서 더 찾아볼게요. 커그너티브 하면 인지적인, 인지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리포트 의미하다 가리키다인데 이게 정의를 보여줍니다. 보통 정의를 보여주고요. 루즈 트랙 오브 타임 하면요
시간의 트랙을요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로 되냐면요, 몰입하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요. 이제 어떤 데서는 애트리뷰트, 이 단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특징, 트리뷰트 삼총사가 있어요. 알겠지? 네. 트리뷰트 삼총사 한번 적고 갈까? 네. 자, 트리뷰트. 트리뷰트 삼총사가 있어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트.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었어? 잠깐, 이건 나중에 하자. 맨 처음에 할 건, 니가 알고 있는 거 뭐였어? 컨트리뷰트. 컨트리뷰트. 그렇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디스트리뷰트.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이 T는요, 얘 때문에 서비스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트리뷰트야. 알겠죠? 네. 그래서 트리뷰트인데, 컨트리뷰트가 무슨 뜻이지? 공헌하다. 공헌하다, 기여하다. 컨트리뷰트 A to B가 되겠지. 디스트리뷰트는 무슨 뜻이야? 구별하다. 디스트리뷰트. 아, 분배하다. 분배하다, 나누다. 분배하다, 나누다. 어트리뷰트는요? 속성, 특징. 속성, 특징. 자, 이게 중요해.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특징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데,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이야? 뭐뭐를,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그치,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이게 1단계야. 여기까지 외우는 게 건우야. 1단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적어볼게요. Attribute A to B 하게 되면은 A를 B 탓으로 돌리다야. 됐지? A를 B 탓으로 돌려. 잘 봐봐봐. 그럼 A를 B 탓으로 돌리는 경우는 이거를 A를 B 탓으로 돌리다라고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라고만 외우면은 해석이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내 경험이 그래. 그래서 A를 어떻게 보면 결과로 보시고요, B를 원인으로 봅니다. 여기가 2단계야. 3단계가 뭐냐면 A가 앞으로 와. Attribute. 그러면 A가 앞으로 왔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앞으로 왔으니까 지금 뭐로 쓰겠다? 수동태로 쓰자는 얘기야. To B가 되겠지. 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A 결과. 아니, 그냥 우리가 몰랄 때 A는 네, B로, B의 탓으로도 발생되는 거야. 그치, 해석이 꼬이지. 네. 잘 안 되지. 그치. 따라봐, A는. A는. B 때문이다. B 때문이다. 이렇게 한 번에 가라고. A는 B 때문이다. 이게 3단계야. 왜 선생님이 이거를 왜 장황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얘기했는지 알겠지? 네. 사전적인 의미랑 외우면 얘가 수동태로 쓰였을 때 이거를 A는 누구 탓, B 탓으로부터 시작됐다, 비롯됐다 해서 기원이나 원이나 출처로 보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보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야. 알겠지? 탓으로 돌리다 말고 원인과 결과로. 알겠죠? 자, when it comes to,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뭐뭐에 관한, 아까 regarding하고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가까이서 relate, critical thinking. 아, 그 critical thinking에 관련해서 아주 면밀히, 제가 close리가 붙였으니까 면밀히 해서 인지적인 그 참여는, 자, 인지적인 참여란 말이 되게 재미있게 나왔는데, 자, 인지적인 참여는 언급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 건 뭐뭐를 의미하니까 정의로 보는 게 되게 편하다 그랬지. 뭐를, 그러니까 인지적인 참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이콜로지컬, 심리학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됐죠? 네.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냐면, 자, 이거 봐. 학생들이 풋 놓는 건데 뭐를 놓는 거야? 여기에서 빠졌지. 목적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폴트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놓는 노력이야. 어디에? 학습과 마스터링 컨텐트. 컨텐트는 뭐 내용 정도로 보면 되겠지. 학생들이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마스터하고 배우는 데 놓는 이러한 심리적인 노력이 바로 뭐다? 인지적인 참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다시 해볼게. 크리티컬 띵킹, 그냥 우리 비판적 사고라고 하지만 그냥 크리티컬 띵킹은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할게요. 크리티컬 띵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지적인 이 참여는, 자, 요 부분 잘 해석하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지적인 참여는 심리학적인 노력을 말하는 건데, 그 심리학적인 노력은 학생들이 배우는 데 또는 뭔가를 마스터하고 숙달하는 데에 놓는 노력을 인지적인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앞에서는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인지적인 능력의 정의 부분이 지금 나온 거야. 그렇지? 네. 자, 두 번째 거 예를 들면 효과가 있네요. 웬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그 학생들이 아 뭐뭐 있다면 인게이지드 하고 있다면 자 여기서 인게이지드가 무슨 뜻이지? 몰입하다. 그렇지. 인게이지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그 되게 사람들 그 힘들게 만드는 단어예요. 괜히 안 외워져.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노력하다, 또는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참여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쓰였지. 네. 그래서 인지적으로 몰입되었을 때, 자 수동태로 나와서 지금 밑줄 은 겁니다. 수동태예요. 인지적인 노력, 그 인지적으로 참여되었을 때, 몰입되었을 때, 그 학생들은 아마도 lose track of time, 시간이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 lose track of time이 뭐라 그랬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다는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몰입된 상황이 된 거지. 이렇게 몰입하게 되었을 때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say things like 뭔가를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할 거야. Is class already over? 수업이 벌써 끝난 거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몇몇 다른 그 특징들은 특성들은 어떤 특성? 인지적인 참여에 그 특성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뭐를 포함하냐면요 preserving 하는 것도 포함하고요 and learning 배우는 것도 포함해 경험으로부터. 자 그럼 preserve는 무슨 뜻이지? 잠깐만 왜 이래지? 그거는 preserve죠. 아 preserve. preserve가 무슨 뜻이야? 인내하다 참다지. 펄저브 인내하다 참다지. 참는 것도 포함하고 배우는 것도 포함해요.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나누는 것을 포함해요. 배운 다른 사람과 배운 것을 나누고 엔드 그리고 열정적으로 인게이징. 요번에 또 인게이징이 뭐였어? 배움의 과정에 몰입하다야 참여하다야. 참여지. 그러니까 인게이지라는 단어가 왜 어려운지 알겠죠? 얘가요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참여하다, 몰입하다 계속 바뀌어서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인지적인 참여의 어떤 특성은 인지적인 어떤 몰입의 특성은 뭐냐면 배우고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인내하고 그리고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배움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지. 나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해. The worker, 그 일하는 사람은 is learner. 뭐 하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됐지? 일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좀 이상하지? 자, 요거 밑줄고. worker는 그 무슨 뜻이냐면 일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자.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 네. I recall 라는 회상할 수 있어요. Going over, review, sit. 아, review sheet는요, 그 복습, 보고서, 복습 숙제 요 정도로 볼까? 그럼 go over는 지금 recall라는 회상한다. 일단 가볼게. 제오파디를 아니면 이거를 하거나 아니면 지오파디라는 것을요 리딩 이끌었어. 리뷰 게임이야. 아 지오파디는 뭐냐면 리뷰 게임인데 이것을 이끌었던 것을 기억해. 그래서 복습 보고서를 고 오버 하면 여기서 끝나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면요 검토하다야. 복습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을 회상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 제오파디 이런 게임인데 리뷰 게임을 이끌었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이끌었던 기억이 나요? I was working. 나는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노력했어. work 하도 우리 열심히 노력하다잖아. 그죠? 네. 하지만 그 학생들은 were not 아니었어. as engaged. 자, 몰입했어. 몰입하지 않았어. 몰입하지 않았어. 됐지? 네.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그 파란색이냐? 니네 보라색이냐? 파란색. 파란색이야, 이거? 네. 알았어. 파란색으로다가 형광 그 칠한 건 뭐냐면 이거 없어. 책에. 내가 만든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에지가 나왔으니까 에지가 있어야겠지. 네. 앞에 있는 에지가 중요한 거라서 뒤에 있는 에지가 중요한 거랬어. 뒤에 있는 에지가 중요한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애들이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넌 노력했지만 참여하지 않았어. 이런 느낌을 한 거야. 알겠죠? 네.
오케이. 그리고 인기지가 몰입하다는 의미를 써도 그 의미가 통해 안 통해? 통하죠. 교육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우리의 일은 됐지? 이번엔 나로 왔어 아니면 우리야? 우리지. 그럼 너네들에게도 선생님들도 must write 놓여져야만 합니다. 놔야만 합니다. Designing, challenging, task를요. 됐죠? 자, 여기까지 봤었을 때 교육자로서 도전적인 과업을 설계하다 이렇게 하자. 어려운 과제를 과업을 설계하는 것에 놓여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선생님 여기 형광펜 몇 줄 쫙 긋 거야. 윤서야 내가 왜 걷을까? 이거 되게 간단한 거야. 건우야, 라이 인하면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이지. 그치? 어디에 놓여 있다는요, 선생님 경험상 무조건 주제문이야. 이 라인이 있으면 웬만하면 주제문이 됩니다. 아까 리포트가 맨 첫 문장에 나오면 정의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라인은요, 얘는 무조건 주제문이야. 이 문장은 이제 주제문이 된 거야. 볼까? 우리의 일은 must line, 놓여져 있어야만 하는데 어디에 놓여져 있었냐면은 만드는 것에, 설계하는 것에, 우리의 뭐가 설계하는 것에 놓여져 있어야 돼. 뭐를 설계해야 돼? 그 어려운 도전적인 과업들을. 그 과업들은 어떤 과업들이냐면 이끄는데 학생들을 그래프를 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자, 그래플이란 단어는 나도 뭔지는 몰라. 여기서 있지? 해결하고 노력하다네. 그 내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이끄는 어려운 일을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몰입하게 만들어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은 내가 준비한 것만큼 안 해. 그만큼 어렵지만 우리의 일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야. 그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요, 여기 그래플에다가 1번, 그리고 엔드세모 치고 그 인게이지 인의 2번. 목적 보호가 축이야. 우리가 이끄는데 어떻게 이끄냐면 학생들이 grapple with, 노력하도록 이끌고 참여하도록 이끌어. heavy repeating work. heavy니까는 무거운? 어려운?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불려지는 heavy repeating. 이 heavy repeating을 뭐라고 해야 돼? 무거운 이끄는? 아, 그냥 힘든 작업 이렇게 돼 있네요. 힘든 책에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드는 작업에 참여하도록 힘든 작업. 학습이라고 여겨지는. 자, 여기에 생략된 거는 뭘까? 위치? 이지 정도가 생략이 돼 있겠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여기에 불려지는 이러한 힘든 일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그 내용을 해결하도록 이끄는 이러한 업무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적자. 교사의 사명이라고 할까? 교사의 사명이 지금 나온 거야. Time spend the classroom your student. 자, 여기까지가 됐다. 주어 동사 나오니까요. 교실에서 시간이 보내지는 시간에 관련해서는 너의 학생들은 항상 work harder,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누구보다? You are,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공부해야지 선생님이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봐봐. 선생님이 찾아놓고도 몰랐어요. 미국의 텔레비전 퀴즈쇼래요. 알겠죠? 조파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건우야. 네. As you age. 자, age가 동사로 쓰였을 때 나이가 들다라는 표현이죠. 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의 몸과 그리고 너의 정신적인 그리고 피지컬, 신체적인 그 능력 또한 바뀌게 됩니다. 됐죠? 네. 오케이. 몇몇 변화들은요. 아, apparent. 자, apparent 꼭 외우세요. 분명한, 명백한이란 표현이죠. 몇몇 변화들은요, 분명하고 명백해요. 즉, 머리가 하얗게 되거나 아니면 프린트 seem a lot smaller. 프린트 seem, 그러니까는 이게 프린트는요, 이게 어떤 인쇄의 활자 정도로 보자. 그렇죠. 인쇄의 그 활자 글자가 seem, 약 훨씬 더, 이제 much still even far a lot의 a lot이 되게 오랜만에 나왔네. 훨씬 더 작아 보일 거고요.
그리고 포트벨리가요, 이제 옆구리가 되겠죠? 배가요, 어피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니까 뱃살이야, 뱃살. 포트벨리가. 네. 뱃살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요, 인식은 해. 하지만, can't name,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 그러한 행동을요, TV에서. 그리고, we are walking, 우리는 더 천천히 걷게 돼요. 뭐뭐보다, we used to. we used to인데 비동사 없죠? 그 하나의 조동사야. 뭐뭐 하곤 했다죠. 여기 앞에서는 지금 우리가 walk 정도가 생략된 거야. 우리가 과거에 걸었었고 보다는 더 천천히 걷게 되고요. TV에서의, 아, TV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배우. TV에서의 배우를 이름을 댈 수가 없어. 자, 우리의 그 변화들은 아주 더 미묘합니다. 오, 다른 변화들은 미묘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자. 몇몇 변화들은요, 분명하고요. 다른 변화들은 미묘해. Like, 뭐처럼? 우리의 반응이야. Meditation. 이게 뭐지? Medication이구나. 치료인가? 네. Medication?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반응처럼. 그리고 꾸준한 증가. 우리의 피의 혈압, 혈압이 꾸준한 증가, 이것처럼 미묘해요. 그리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become dead, dehydrate, 탈수죠. D에만 동그라미 있죠. Hydrate가 물이거든요. 수분인데 D가 붙었으니까 탈수가 되는 거야. 얼마나 쉽게 탈수되는지. 아니면 느끼는데 꾸준하지 않음을 느끼고 불안정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자. Unstable이라고 적자. 꾸준하지 않다는 얘기는 불안정이라는 의미로 지금 쓰일 것 같거든요. And, 그리고 걱정돼. Falling,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 여기서는 넘어지다 뜻. 넘어지는 것에서 걱정되고. 그치? 왜? 불안정함을 느끼니까. 안정하지 못하니까 넘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탈수가 쉽게 되기도 하고 목이 자주 마르고 그리고 혈압에서가 증가가 돼. 꾸준한 증가가 있고요. 치료가 좀 더뎌지는 이러한 미묘한 변화들도 있습니다. 나는 생각해. 이게 빠른 변화든 느린 변화든 분명한 변화든 to be normal, 보통이라고 생각해. 이런 변화들은 그냥 보통인 거야. 왜냐하면 이유가 되겠죠. 그들은 이러한 변화들은 바로 뭐뭐입니다. 밑줄 볼게요. What happened? 일어나는 거야. Physically. 자, PGO 보였지? 네. PG야. 그러니까 PG, 사이코야? PGO야? PGO. PGO가 무슨 뜻이지? 생리. 생리학적.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사이코에만 동그라미 쳐?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네. And, 그리고 function. function에만 동그라미 치면 딱 기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에게. 누구처럼? 아니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보통이라고 나는 생각해. What it is what to expect. 자, 여기 형광펜 밑줄 쫙. 이것은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거. 이것은 예상했던 바다. 아예 구문 자체를 외워버려, 권우야. 알겠지? 네. 이거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나오시잖아. 예상했던 바를 적으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크게 중요한 문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놓칠 수 있으니까는 it is what to expect. 알겠지? 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발생하지 않아요. 끊어주세요. 럭스텝 패션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죠? 럭스텝 패션. 럭스텝 패션이 뭐지? 뭔가 일단 넘어가 보자. 네. 또는 아니면 그러면 이 5월과 붙었으니까 얘하고 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 비싸워. 굉장히 비싸겠지. 다시 이것은 럭스텝 패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to the same, 똑같은 등급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럭스텝 패션은 이건 뭘까? 어떤 똑같이 나타나는 거가 되겠지? 네. 여기서 이제 나 선생님 유행으로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여기에서는요, 정확히 같은 패션이 방식이야. 그러니까 럭스텝은요, 지금 다른 의미로는요, the same이에요. 다시 이러한 변화들은요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아니면 같은 정도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방법과 그리고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가보자. 네. 이거 뭐야?
게리터트리션들은 have 밑에 나와요? 네, 노인병. 노인병 전문의들은 have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속담을. 답은 이미 나왔는데, 그지? 네. If you seen one 30살난 한 명을 봤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명만 본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얘기지. 다 다르다, 노아의 속도. 요거지. 노아의 속도나 노아의 방법이나 노아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한 명만 보면 한 명만 본 거야.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밑줄 긋은 부분은요, 끼워넣기 문제로도 괜찮고요, 빈칸처럼 문제로도 괜찮고요, 위에 있는 문장을 부연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시험 문제 나도 괜찮습니다. There is no group people.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 없어요. 주어 동사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More from one another than older adult. 자, 이 부분 잘 해석해 봐. 서로 서로랑은 다른 사람의 그룹은 없어요. 누구만큼? 나이가 든 어르신들만큼. 그러니까 어르신들,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가? 위에서 얘기했던 80살 난 노인들만큼 서로서로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80살들은 사람마다 다 노화가 다르긴 해서 싹 다 다르지. 그치?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다 비슷할 거란 얘기죠. 85살 이후에 심지어 65살도 your choice, 너의 선택이 해부에 가지는데 뭐를 가져요? 영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85세나 심지어 65세들도 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함축적이면 무슨 얘기야 이게? 노화가 사람마다 어떤, 그치,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게 또 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함축적 의미가 이미 나왔지만 선생님이 이 부분도 함축적 의미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 빈칸 추론 문제도 괜찮아요. 가볼게. 예를 들면 스모커들은 훨씬 더 발달시킵니다. 주름을 발달시키고요. 암도 발달시키고요. 그리고 이거 뭐야? 오스테레피리오스도 발달시킵니다. 이게 골다공증이래요. 누구보다? 넌스모커다.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보다. What's normal also? 또 평범한 것은 또한 바꿉니다. 또 누구에 의해서 바뀌게 돼요? 세대에 의해서도 바뀌게 됩니다. Since each generation, 각각의 그 세대들은 노출됩니다. 다양한 환경에도 노출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식사에도 노출되고요. 건강에 의료보험도 되고요. 교육에도 노출돼. 그렇기 때문에 세대에 의해서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노화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노화의 특징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른 정도로 다른 속도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습관에 따라서도 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세대도 다르다는 얘기지. 내가 늙는 거랑 니네들이 늙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지. 오케이, 가보자. 누가 왔는데? 다릅니다. 이 글의 주제는 이거였었어. 각각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경험하는데 나이가 드는 것을 다르게 경험한다. 이거야.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만 중요하다 할게. 나이가 드는 거는, 노화가 되는 것은 다르게 노화가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네. 사람마다 다르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 윤서야. 네. 저기야. 저기 건우야, 잘 봐봐. 선생님 빠뜨린 게 있나 없나? 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둘 다야 우리의 신체적이든 정신적인 그 능력들이 언더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언더고 경험하다. 알겠죠? 선생님이 최대한 니네들 그 40번 문제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한 변화들은요, 눈치챌 수도 있지만 그 눈치챌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한 얘기야? 명백한 거지. 반면에 다른 것들은 서브트 미묘해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변화들은 생각되는데 보통이야. 하지만 그들의 어떤 정도나 페이스, 속도는요, 매우 다양해. 개인적으로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세대들마다 다르다. 요약 잘 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가자. 네. 우리는 추천합니다. 끊어줄게요. 뭐를 추천하면요, 이 스위프트가 여기에 있는 걸 꾸며주는 형용사잖아. 종식이야. 끝인데, 뭐의 종식이냐면, 이거 신속한이란 표현입니다. 빠른. 신속한. 신속한 종식을 추천합니다. 뭐뭐에 대한 종식이냐면, 이 단어 되게 재밌지. seemingly가 무슨 뜻이지? 네. 아니지. 자, 자, seem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형용사.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ing면 또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뭐뭐 된 것처럼 보이다. 또는 대절이 나와서 주어동사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해서 얘는 요 뒤에 올 수 있는 게 그 문장 형식에 따라서 뭐뭐처럼 보이다는 통일되지만 그 의미는 조금씩 그 형태가 조금씩 달라.
근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해서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라고 하고 뭐뭐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 seemingly는 겉으로 보기에 이거야. 겉으로 보이기에. 눈으로는 그치. 겉으로 보기에니까 이 단어를 흔히 왜 뜻보다 더 강조하고냐면은 현상이야. 현상이 있으면 본질이 존재한다 그랬지. 한번 가볼게. 자, 겉으로 보기에는 끝없는 프로리퍼레이션인데 이게 급증이래. 뭐의 급증? 사무실의 급증. 끝없는 사무실의 급증. 겉으로 보기에 어떤 위치의 급증, 지위의 급증, 아니면 센터들의 그 급증에 대한 신속한 종식을 추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끝난 거야. 난 우리는 추천하는데요. 뭐를 추천하는 거야? 빠르게 종식시키세요. 뭐를 빠르게 종식시키세요?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끝없는 뭐였어? 급증. 사무실의 급증이나 위치, 자리의 급증이나 센터들의 급증을 종식시키세요. 대포토 카로 열자.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누구를 혼란스럽게 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종식시키세요. 언제? 그들이 아 심지어 뭐 할 때? 알아챌 때에 알아채지 못할 때. 주목받을 때 이렇게 하자. 그들이 주목받을 때조차도 빠르게 종식시키세요. 그래서요 여기에는 주목받고 있을 때조차도 이렇게 해석해주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를 빨리 종식시키세요지. 그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야? 사무실, 센터, 그리고 포지션들. 네. 이런 것들 빠르게 종식시키세요. 한번 가볼게. 대신에 안내되어진 by determined leadership. 자, determined는요 결단력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ed가 붙었죠?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의해서 안내되어 대신에 이렇게 대신에 안내되어진 채로 언더그레이드 캠퍼스들은 자 언더그레이드 선생님 밑줄 걷지. 언더그레이드가 무슨 뜻이지? 졸업이야 졸업 아래에 있는 거야. 졸업 아래에 있는 거. 그러니까 대학생들이고 요즘에는 대학생들 우리 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학부생들. 그쵸. 그 학부생들의 캠퍼스들은 니드 필요로 하는데 레이저와 같은 초점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레이저와 같은 선생님이 별로 큰 의미는 두지 않았는데 뭐냐면 레이저 포인트로 딱 하면은 이 빛이 한 군데 모아져서 한 군데만 찍히지. 그러니까 집중이 굉장히 강력한 집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레이저와 같은 집중을 그 학생들은 필요로 합니다. 어디에? 학술적인 어떤 임무에. 뭐의 임무? 더 높은 교육. 더 높은 교육에 대한 이러한 학술적인 임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 캠퍼스는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And most, 기껏해야. 무슨 뜻이라고? 기껏해야. 책에는 많아봐야 라고 되어 있어요. 기껏해야. 또는 많아봐야. 기껏해야 많아봐야인데, 자, 우리가 있지. And least는 무슨 뜻이야? 적어도지. 어느 게 더 긍정적이야? 적어도지. 야, 너 얼마 있어? 적어도 5,000원이면 5,000원 이상이지. 기껏해야 5,000원, 5,000원 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일단 가볼게요. 기껏해야 많아야 어떤 한 학교는 should have,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 그리고 다른 집중을 가져야 돼. 그 집중은 어떤 집중이냐면 익스클루시브하게 학술적이다지. 자, 지금 대신요 관계대명사고요. 포커스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지 온 것까지 확인됐지. 네. is not 아닙니다가요. 뭐냐면 학술적이 아닌 또 다른 집중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기껏해야. 많아봐야 한 학교는 하나의 집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학술적인 거야 학술적이지 않은 거야. 학술적이지 않은 거지. 배타적으로 학술적이지 않은 걸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지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 학술적이지 않은 걸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지? 만약에 그 학교가 결정했다면 it wished to, 이것은 뭐뭐를 바라고 있어? 특징으로 하는 걸 바라고 있어요. 이러한 강조를요. 뭐 이른바 말하자면 시민의 ethical, 인종의, 민족의,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vocational, 그 여가적인 활동이 되겠나? vocational
오리엔테이션은 보케이션은 아아 베이케이션을 말해 보케이셔널이지 직업적인 직업적인 오리엔테이션 방향. 그때 봐놓고도 또 까먹었어요. 다시 갈게. 이른바 말하자면 그 시민적인 거, 인종적인 거, 민족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리고 직업적인 방향 이런 거 같은 이러한 강조 하나를 특징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을 결정한다면 이러한 강조는 필요로 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intertwined with central academic mission과 intertwined 서로서로 긴밀하게 신중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지. 이게 무슨 얘기야? 자, 가볼게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한 학교가 원했어. 이것의 학생들이 to carry out 수행하기를 원했어요. 그 공공의 서비스를 수행하기를 원했어. 그러면 그 애들은 enroll 그 등록된 아이들이 되겠다. 등록된 이것들은 됐죠? 네. 등록된 이것들은 should be given 받아야만 됩니다. 그 필요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 배경과 그리고 방향을 받아야 돼. 즉 그게 뭐냐면 역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이제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뭐 정량적인 생각들 그리고 스킬들, 기술들. 자 이거야. 다시 만약에 그 학교가 그 학생들이 퍼블릭 서비스를 하기를 원했어. 그러면 이 학생들, 등록된 학생들은 받아야만 해. 필요한 학문적인 배경을 받아야만 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필요한 어떤 학문을 배워야겠지.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방향성도 배워야 돼. 즉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필요한 게 역사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정략적인 생각이나 기술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직 then it is right that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 아 이건 내가 해줄게요. 오직이 지금 앞에 있잖아. 얘는 준부정부사라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된 거야. 의문이 아니야. 이지가 여기 앞으로 나온 거야. 그럼 it is right 그러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가 되겠지? 그래서요 오직 이러한 그때서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직 그때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들이 will be able to carry 수행할 가능성이 커. 이러한 서비스 어떤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에서? 그 지식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장 읽기 전에 여기 봐봐. 나는 추천하는데 빠른 종식 빨리 끝내야 돼. 뭘 끝내야 돼? 겉으로 보기에 보이기에 끝없는 어떤 이거 뭐야 사무실의 급증 그리고 포지션의 급증 센터들의 급증은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야. 대학교가 건물 많이 짓고 사무실 많이 짓고 이런 거를 빨리 종식시켜야 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든. 됐습니까? 네, 네. 그들이 심지어 주목받아도 학교가 좋아지고 있어 라고 주목받더라도 학생들이 혼란스럽으니까 이거 빨리 제하고 대신에 아주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의해서 학부생들의 캠퍼스가 초점을 레이저와 같은 초점을 맞춰야 돼. 학술적인 기술의 미션에. 그리고 걔네들이 또 필요한 게 꼭 학술적인 기술만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초점 맞춰서 해줘라. 이해됐습니까? 네. Absent는 결여죠. Grounding은요 배경 정도로 보면 되겠다. 배경. 아까 백그라운드 대신에 쓴 거야. 이러한 배경이 없으면 없이는 이러한 공공 서비스는 may well이 무슨 뜻이지? 너 이거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may가요. 우리가 배울 때 메인은 추측과 허가 정도로만 배우고 그냥 추측이고 뭐 메이 마이트 정도만 배우지 메이 웰은 너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진짜 없어? 이거 있는데 눈여겨 보지 못했을 거야. 조동사야 얘도. 메이 웰이 있고요 메이 에즈 웰이 있어요. 이거는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문어체에서도 많이 쓰는 거야. 동사 원형이 오는 그건데 메이 웰 하면요 얘가 당연하다야.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는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헤드베러 정도의 느낌인데 헤드베러는 좀 약간 기분 나쁜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충고 알겠지? 조심스러운 충고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이러한 공공 서비스는 되는 것은 당연해. Distracting experience 이러한 경험을 Distract 디스트랙트를 여기서 뭐라고 해야지?
아, 산만한 그냥? 산만한 경험이 되는 것은 당연해. 이러한 배경이 없으면. 내가 공공서비스라는데 역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정략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기술들이 없으면, 내가 가진 기술들이 없으면 아마도 산만한 경험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도 심지어 프로브, 증명한 아이들이야. 카운터 프로덕티브, 역효과. 카운터 프로덕티브, 역효과. 볼스, 역효과를 증명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어떤 거야? 누구에게? 둘 다. 학생들이나 대중들에게. That is allegedly가 이게 벌써 이른바 being serviced. 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대중들이나 이렇게 되겠지? 이른바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중들이나 아니면 그 학생들 둘 다에게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드러나는 것은 뭐합니다?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야? 여기에서 이제 나오지? 초점을 다루는 다른 목표도 기본적인 고등학교 연결이다. 인터바인드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몇 번? 5번. 5번. 밑에 거 괜찮은 거 한번 봐주세요. 이 지문은 그 캠퍼스의 구조를 간단, 심플파이드, 간단하게 하고 뭐 하기 위해서? 분명함을 위해서 그리고 증전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증전시키는 것을 하나의 아카데믹 미션을요. 뭐뭐 하면서? Integrating non-academic focus. 뭐를 통합하면서? 비아카데미 학술적인 초점의 것과 인터바인, 인터그레이팅 통합하면서 연결하다 대신에 지금 인터그레이팅 써도 괜찮겠지? 네. 오케이. 됐어요. 자, 요 단어 밑줄 그어볼까? Example 하면 무슨 뜻이니? 예시지. 네. 그러면 이거는 Exemplified는 무슨 뜻일까? 최대화. 아, 뭔 소리야? Exemplify. 증폭시키는 최대화. 그거는 Amplify지. 네가 얘기하는 증폭시키다는 Ample이지. 앰플. 얘는 이그젠플이잖아. 이그젠플파이가 하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 설명하다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되어진에서 그냥 이그젠플파이 하면요. 예를 들어 설명하다. 그러니까 설명하다 익스플레인 있지? 크리스퍼 유얼. 염색체? 아, 이거 몰라요? 네. 한국어로 네. 자 가볼게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 한 또 나왔죠? 네. 인간에 관해서 인간의 한정을 지어놓고 보면 그 Mother Nature, Mother Nature는요 대자연이야. 그 자연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대자연은 자연은 rely on 의존합니다. 크로모솜에 의존한다. 염색체에 의존합니다. 됐죠? 네. 오케이. 자, 퍼틀라이저가 우리 뭐지? 발효? 비슷했어. 비료. 비료. 퍼틀라이저는 비료고 퍼틀라이저 하면은 비옥하게 하다. 그렇죠. 근데 ED가 붙었지. 네. 이 수정된이야. 수정된. 수정된 에그는 요거 잠깐 멈춰.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퍼틀라이저라면요. 수정란들은 with 뭐를 가진? 2X 크로모솜. 그러니까는 두 개의 X 염색체를 몇 개 가지고 있어? 두 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 수정란은요, will develop, 발달될 건데, 여자로 발달될 거야. 그죠. 그리고 X 하나, 그리고 Y 하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는 누가 될 거야? 보이가 될 거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이제 쉽잖아요. 네. 호르몬들이 take care of, 돌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을. 야, 여기 형광펜 밑줄 거. 호르몬들이 나머지 것들을 돌본다. 이건 무슨 얘기야? 성을 결정하는 거는 누구였었어? X 염색체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누가 이제부터 돌볼 거란 얘기야? 호르몬이 돌본다는 얘기야. This, 이것은 is 너무 우리에게 명백해서 that 그래서 너무 명백해서 that 그래서 소대 구문이죠. 우리는 try to believe 믿으려고 애써요. It was the case for all animals. 모든 동물들에게 요거라고 우리는 믿으려고 합니다. 자, 요거도 믿고 이거 진짜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빠르긴 해도 눈치는 좋았어요. 갈게.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책에서는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것은 우리에게 명백한데 모든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믿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명백했었어요. 자, 하지만 여기 나왔어. 자연은
훨씬 더 며치스트 리브바라 비교과 강조죠. 훨씬 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누구보다는? 요거보다는. 자, 무슨 얘기 나올 거라 예측이 돼? 쉽습니다. 가볼게. 테이크 크로커다일. 악어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그 악어들은요, 랫합니다. 온도가 결정하도록 하는 악어예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만약에 그 알들이 아 인큐베이트 되어지면, 자 인큐베이트 이 단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지. 인큐베이터, 그치. 네, 그렇죠. 부화장치지. 그렇죠. 그러면 인큐베이티드니까는 부화될 때, 그치. 부화된다면 온도에서, 낮은 온도야, 30도, 30도 아래에서 부화되어지면 데이 그들은 오직 생산할 건데 여자들만 생산할 거야. 그리고 anything 어떤 것인데 34도 위에서 어떤 것은 will produce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exclusive 아까 베타적으로인데요. 그냥 우리 only로 해석하면 편해요. 오직 남자 애들만 할 거고 and 그리고 between two 그 두 개 30도에서 34도 사이에서의 그 어떤 것은 만들어낼 건데 뭐를 만들어낼 거야? 네, 그쵸. 혼합물을 만들어내겠다. 아, 남녀. 그치, 남녀를 혼합. 그러니까 지금 요거 우리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그치. 랜덤이야, 랜덤. 크라운피쉬를 예를 들어볼까? 얘가 누구냐면 디즈니 니모. 니모 같은 애들. 니모. 얘가 흰 동갈인가 무슨 동갈이지? 맞지? 니모가 원래 이름이 니모를 찾아서요. 니모를 찾아서의 그 원래 종이 원래 이름이 다 니모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런 네. 종류를 흰 동갈인가 뭐라고 하잖아요. 네. It is all matter of age. 나이의 문제입니다. 나이의 문제를 한번 볼까? 모든 크라운 피쉬는요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시작할 때 남자로서 시작해. 남자로 태어나, 수컷으로 태어나. 그리고 한번 그들이 성숙되어지면 성숙되어지면 그들은 해부 가지게 되는데 능력을 가져.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들의 섹스를요, 생물 성을요. Within the 뭐에 뭐 안에서 그 일주일의 공간에서. 아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그들의 성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만약에 그 우세한 여자가 그 그룹의 여자가 뭐 한다면? 죽으면. 아 그룹의 암컷이 죽게 되면, 암컷들이 죽으면 일주일 안에 암컷으로 바뀔 수 있는. 자, 또 볼게. 네. 트로피컬 열대 지방의 열대 종인데 마이트. 마이트가 이게 그 벼룩이에요. 벼룩? 진드기. 분이바 불풀스 불. 빈대. 아 빈대. 빈대. 그 열대 지방의 그 빈대 진드기는. 네. 얘 이름이 파라포스파타사 페다포타사사시스. 네. 뭐 이건데 이건 보여줍니다. 심지어 더 미친 방법을 보여줘요. 성. 그래서 이제 성의 결정, 더 미친 성의 결정 방법을 보여준대요. Due to bacterium. 아. 박테리아. 박테리아 하면은 복수. 하면 단수야. 그러니까 박테리아 때문에 위치커즈 이것은 야기시키는데 남자로 하여금 바꾸도록 해요. 성을요. 뭐뭐 동안에? 발달하는 동안에. 성장하는 동안에 남자로 발달하도록 해. 그들은 모두 뭡니다? 피메일.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이제 박테리아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남자로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딱 글의 제목을 볼 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악어나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빈대 벼룩 나왔지. 네. 그럼 얘네들 세 가지 예를 들었지. 네. 그럼 주제문이 대자연은 XY의 염색체로 된다는 얘기야? XY 염색체 말고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는 걸 예를 들어 설명한 거야. 자연은 예를 들어 설명했지. 그걸 빨리 찾아야 돼. 몇 번이니? 2번. 그치. 장애는 동물의 다양성. 그치. 결정 요인들이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결정 요인들이 있으면 되겠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맞나 틀리나 한번 보자. This passage. 뒤에 있는 글은요. 그 다양한 방법, 성의 결정 요인들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종들에게서. 인간은 그 크로모솜스 XX 그리고 XY의 염색체에 의존해 있는 반면에 다양한 동물들은요 유니크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크로코다일의 성은요 결정되어진데 인큐베이션 온도에 의해서. 그리고 크라운피쉬는 그들의 성을 바꾸는데 그들의 그룹의 어떤 다이나믹 역동성에 의해서. 그치, 암컷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열대지방의 그 벼룩들의 결정은요 포함한데 박테리아의
스론된 야기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형태의 변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러한 예시들은 설명합니다. 상상력 있고 창의적이고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자연이 성의 결정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됐죠? 네. 자,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거 했던 것들은요, 그 뭐야 요양 문제에서의 핵심어구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선생님 이 단어 보면서 참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우리 애들이 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다이나믹이거든요. 다이나믹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암컷이 죽은 게 굉장히 큰 일인가 보죠? 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를 했겠어? 위에서 얘기했던 그치 주제문이지. 주제문을 이렇게 바꿔서 쓴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지금 그 만들고 있거든요.